잘들 지냈어요? 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도 복습을 좀 하고 갑시다. 자, 누구부터 하냐면 오늘은 반장부터 정식으로 합시다. 네. 아, 예. 그럴까요? 그러시죠. 네. 아, 이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아, 순례자의 세 가지의 어떤 태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역시. 아, 첫 번째로 은혜를 바라라. 온전히 바라라. 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픽선. 마치 제가 그 어저께 지난주에 네. 그 얘기 들을 때 말에다가 이렇게 뭐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주위에 뭐 시선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셨죠? 네, 네, 네. 예.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조용해요. 네. 두 번째로 거룩하라. 거룩한 거룩하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뭐 구별되다. 이렇게 어떤 상투적인 어떤 문자적인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관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시, 너를 온전히 사랑하듯이, 너만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온전히, 나만 사랑해라. 네. 그런 의미를. 상태 있습니다.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 그렇죠. 네. 관계 개념인 거죠. 정답. 정답. 좋았습니다. 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려워하는 마음. 아.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저는 약간 경외한다라는 느낌을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명하실 때 물을 떠올 때 그 인근에게 물을 받칠 때 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네. 큰일 날 것처럼 그렇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가가오는 주위에 어떤 모든 거 다 버리고 보지도 못 않으면서도 그 인근한테 온전히 집중해서 갖고 오는 그런 어떤 집중된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만족스럽습니까? 만족했어요. 아, 예, 예. 아유, 수고했어요. 네, 네, 네. 아, 재밌어요. 아, 너무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그게 경외심이에요. 아, 오. 그게 경외심이에요. 야,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복음을 끝까지 전달하는. 그게 그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중요한 관점입니다. 네. 이야. 네, 아주 잘했어요. 오늘 수업 베드로전서 3강 아름다운 덕을 위해서. 자,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시작할 텐데 9절입니다. 본문이 저기 수희 학생부터. 네. 네. 어떻게 두 절씩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읍시다. 네. 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의 공부가 순례자의 세 가지 태도. 그렇지. 세 가지 태도라 그랬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다 우리가 복습할 필요는 없고 첫 번째가 은혜를 온전히 온전히 바라라. 네. 이 주제인데 네. 여기에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뭐 하라 그랬죠? 첫째. 허리를 동이고. 아, 그렇죠. 허리를 동이고. 근데 여기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띠를 띠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항상 그 띠는 뭘 의미한다고요? 말씀. 옳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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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신하라. 자, 우리 수의자매. 근신을. 취하지 말라. 응? 취하지 말라.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조금 설명을 덧붙여야 저도 알아듣고, 아. 우리 또 성사학당 시청자들도 알아듣고, 네, 한번 얘기해보세요. 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하나의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는 주변에 어떤 우리가 살면서 많이 흔들리는 유혹들이나 일반적으로 지금 중독된 상태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냥 앞으로 딱 나아가는 취하지 않은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은 상태. 그래야지. 우리에게는 이 근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근데 수의자면 근신 맞아 설명을 이제 듣자면 네. 근신은 거의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까?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타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근신까지 하는 경지에 이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또 육체적인 아픔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맞아요. 근신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태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싸움에 걸려 있는가 하면 아주 길고 멀고 험한 나그네 길에 서 있어요.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봤어요? 그러지 말고 바로야 직방으로 네. 예수님 오셔서 이 고난 많은 역사도 끝내시고 아 우리도 뭐 여타 시집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걱정 없이 네. 또 목회 현장도 사실 요즘 만만치 않잖아요. 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걱정 없이 네. 그냥 우리 애들도 너무 험한 세상에 내몰지 말고 그냥 이대로 이쁘고 사랑스러운 채로 네. 그냥 다 끝났으면 아,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는 공동의 인생의 과제가 남아있어요. 길고 멀고 험한. 왜 그런 과정을 두실까? 황호 학생. 왜 두시는 것 같아요? 너무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류에 맡겨주신 그 근신을 두고 설명을 한다면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신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많은 것에 생각이 빼앗기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 가운데 젖어서 진짜 그려야 될 바라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 바라보게 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공간의 기다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방금 설명 잘 하셨는데 사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까지 복음 전파를 위한 땅끝과 세상 끝날까지의 선교적 사명이 있겠죠. 네. 복음 전파. 이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네. 근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과연 그것만 있을까? 그것만 있을까?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거.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많이 놓쳐버렸던 게 바로 지금 두 번째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학기 전에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내요. 네. 우리 수희 학생. 네. 과제를 내는 선생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이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그 과제를 통해서 더 확실히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맞는데 네.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성장하라고. 학생의 성장이 네네. 있죠. 네. 바로 그거예요. 네. 그게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의 또 하나의 축이에요. 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사명이겠으나 그치. 또 하나는 이 사명을 붙들고 끙끙거리면서 누가 크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느 게 낫다 못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똑같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이 숙제를 내요, 과제를 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과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면서 뭐가 자랍니까? 실력이 자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과제를 누워서 식은죽 먹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누워서. 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걸 낼까요? 조금 자기 실력보다는 버거운 걸 낼까요? 버거운 걸 내겠죠. 왜 버거운 걸 낼까요? 그래야 성장하니까요. 그래야 근육이 붙고 네. 실력이 자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서부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어느 한 걸음도 쉬운 게 없어요. 네. 그건 이제 어른들은 공짜가 없다라는 말을 하죠. 치룰 걸 다 치르게 만듭니다. 네. 맞아요. 공짜가 맞아요. 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커요. 네. 잘합니다. 여기서 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앞에 다섯 가지 덕목이 전부 뭡니까? 전부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보세요. 2장 1절. 모든 뭐예요? 악독. 이 카키아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는데 네. 누구처럼? 네? 장광 학생. 네.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상대방을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한 덫을 갖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네. 이 카키아라는 말이. 이게 악독이에요. 아우 그런 사람 이상하게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완전 싫어요. 겉으로는 그냥 굉장히 그 얼굴이 천사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속에는 온갖 더러운 이익을 향해서 너무 많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좋냐면 보이는 게 전부인 사람이 제일 네. 좋아요. 단순한 사람. 확실해. 단순한 사람. 그러니까 단순하잖아요. 이면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 이면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장훈 학생 본인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많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잖아요. 네. 지금. 네. 두 번째 덕목이 뭡니까? 기만. 기만. 이게 이제 헬라 말은 도로스인데, 네. 이거는, 자, 사람이, 이 기만을 한다는 거는 이런 뜻입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아. 의도적인 거짓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문받는 현장까지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죠. 네. 나 모른다. 근데 그거는 우발적인 걸까요? 아니면, 기만에 가까운 걸까요? 기만이죠. 기만에 가까운 거죠. 요한복음 기자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 베드로가 부인하던 시차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네. 조금 후에 아. 그 다음에는 한 시간쯤 후에 네. 그럼 이것은 우발적이거나 우연은 아니죠. 스승을 말 그대로 기만한 겁니다. 그 베드로가 무너져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남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해도 너는 넘어진 후에야 회복이 되어서 네 형질을 굳게 하겠다. 굳게 하겠다. 거짓말에 넘어진 사람이 거짓말의 그 속상함과 아픔과 허무함을 알죠. 네. 이 하나님이 네. 우리 인생 저 순례길에 가끔은 고통을 줘요. 고통을. 고통. 근데 그 고통이라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어 놓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사무엘서라는 큰 책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 한나의 한나. 사건이에요. 네. 한나는 뭘로 특징이 있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이 많은 여자였어요. 불임의 여인. 네. 근데 그 불임의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게 뭐죠? 그 시대의 아픔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가 없었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기도하다가 깨닫죠. 네. 그래서 그 상태를 사무엘서 기자는 심정을 통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네. 가슴이 통해버린 거예요. 심정이 통했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네.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뒤집어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기도하다 깨닫고 나서 이 아들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 왜 달라던 아들을 왜 내놓는다 그래?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아파 본 사람이 실수든 의도적인 취약이든 넘어져 본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가끔 고통을 줄 때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메가폰을 감춰놨어요. 그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세 번째 덕목이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뭡니까? 마스크를 쓰는 태도죠. 네. 네. 이게 외식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마스크를 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얼굴을 감추는 거예요. 네. 이런 태도. 그다음에 이걸 이제 서술용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죠. 사실이 아닌 걸 진실처럼 말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사실이 아닌 걸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네. 진실처럼 말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네 번째로 시기. 여러분 시기는 어떤 상황을 시기라고 합니까? 질투. 뭐 질투라는 개념도 있죠. 비교. 그렇죠. 시기는 비교에서 나오죠. 네. 예. 질투라는 개념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네네. 하나님 자체도 질투의 속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 시기가 되는 겁니다. 예? 네. 예, 방향을 잘못 잡을 때. 마지막으로. 네. 비방이죠. 비방. 카타라리아. 이 비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격살인입니다. 인격적 살인이에요. 요즘 우리는 그 댓글이라는 이 잘못된 문화가 네네. 얼마나 인격살인을 많이 합니까? 볼 수가 없어요. 야, 어째 사람 마음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무자비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완전히 한 사람을 밟아놓죠. 그래서 또 유명인들은 사실 그런 댓글 보다가 또 상처를 입고 또 스스로 목숨도 내려놓고 하는 불행한 일들이 네. 근간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다섯 가지 대표되는 덕목들이 전부 뭐예요? 어디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성품에 관한. 네. 성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전부 이 두 번째 항목. 여기에 걸려있다고요. 인격, 성품과 인격에 걸려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는 교회에 뭘 줘요? 사명을 아, 네. 줘요.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과제를 감당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서로 붙들고 낑낑거리면서 누가 크라는데 또한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비방이 사라지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네. 성경을 잘 보십시다. 2절을 보세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2절 그냥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잘하게 한다 그래요. 구원이 자라요. 네.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시제를 갖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네. 네. 과거 완료형 시제예요. 네. 근데 그 구원은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럼 아직 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요. 잘하고 있는데?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성화되어가고 있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될 거죠? 이룰 거예요. 미래적인 것. 네. 완성이 될 거예요. 네, 완성돼.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사실 그 얘기를 담아내고 싶은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이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완성.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창세로부터 네. 이미 예고되고 시작된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는 보통 예정 정 가운데 확정된 거예요. 예정 가운데. 네네. 택한 백성들이.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씨가 시작이 됐지만 이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은 완성이 안 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덜 완성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네네. 완성을 향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 성도의 여지와 여부에 따라서 흔들거릴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과정 속에서는 누가 지금 동행하고 계시죠? 예, 성령님. 성령님. 예? 성령님이 구원이 뭔지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시고 네. 이 길을 지금 동행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분의 동행하신 구원의 진행이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장광 후에 타락의 여부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네. 어떻게 뼈만 남기더라도 데려갑니다. 네. 무섭죠? 이제 말을 좀 너무 험하게 했는데 네. 왜 우리 옛날에 말 안 들으면 너 뼈도 못 추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런데 뼈를 추려서라도 데려가세요. 이야. 좋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죠. 너 두 대 맞고 갈래 말라 할지. 그냥 갈래요. 그냥 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똑똑해야 해요. 고집피고 주저앉고 버틴다고 안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같이 기다려 앉아서 아직도 멀었냐? 그러고 예수님도 그래, 나도 기다릴게. 같이 앉아서 기다려. 잘 참으셔. 그럼요. 그럼요. 안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네. 아직도 멀었냐? 네. 계속 버티죠. 주님도 버텨요. 네. 주님도 버텨요.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게 뭐죠? 동행은 내가 주님을 붙든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나를 붙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나를 붙들어. 나를 언제나 곁에 떠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두 발자국이 가다가 때로는 한 발자국이 나오면 그때는 지친 나를 업고 가시고. 네?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결코 이 진행 속에 인간의 타락의 여부가 구원의 성패를 가늠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반드시 완성과 목표까지 이루고 갈 과제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견인. 견인. 성도의 견인.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의 여지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도 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논리는 네. 어떤 신학적 해석을 덧입혀도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네. 그러면 십자가의 영단번 구원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뭐예요? 다 지불되었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무의미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시공간 속에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래서 구원하심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어린 양께 있도다. 네. 그 CCM 노래도 있죠. 네. 어린 양께 있도다. 있도다. 저는 그 가사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를 내가 보면 너무 매일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워. 그런데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면 그 은혜의 근거에 발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네.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네. 자,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볼까요? 네.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3절.
3절을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이게 맛보다라는 말이 경험했다 그 뜻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뭐를 경험했으면? 신령한 자.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을. 절정의 사건이 뭐죠? 십자가. 십자가 사건. 십자가. 네. 구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전인적으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경험한 자라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완성적, 이 순례길에 우리가 걸음을 지금 딛고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싹이 나지 아니할까, 취소되지 아니할까 흔들리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 구원의 근거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네. 네. 오늘날 많은 무슨 구원론에 대해서 신학적 자꾸 작업을 입혀가지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어떤 신학의 해석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에 뿌리한 이상은 흔들릴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4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산돌. 여기 산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보퉁이돌, 예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보배. 네. 이렇게 표현하죠. 네. 보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무엇으로 세워지고? 집으로. 예, 네, 보세요. 집. 집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집. 구약성경에서는 이 집이라는 베이트라는 말이 성전이라는 말로도 써요. 성전. 시편 127편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이 집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워져야 해요. 네. 세워져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머릿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우리 보통 일반 건축법은 집을 다 짓고 나서 머릿돌을 세우죠. 네. 근데 히브리인들은 거꾸로입니다. 머릿돌부터. 머릿돌부터 세우고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요. 네. 아. 그래서 어디에서 끝나죠? 머릿돌. 머릿돌에서 네. 끝나요. 그래서 머릿돌이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가 됩니다.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을 짓는데,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보십시다. 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볼까요? 20절을 우리 안수희 자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누가 모퉁이 돌이죠 지금? 예수. 예수. 그 다음 절을 우리 사훈 학생 읽어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눈에 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네. 자, 이제 우리는 모퉁이 돌을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뭘 지금 만들어 가죠? 집을 만들어 가요. 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어 가는데 좀 가시적인 게 좀 필요해요. 네. 만들어 가는데 여기 눈에 담아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연결하여 그랬어요. 네. 연결하여.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뭐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네? 여기 보세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로 만난 이유가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교회 허락하신 사명 때문에 만났고 두 번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가 목적지예요? 우리 자신의 성화, 네. 성품이 목적지란 말이에요. 네.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네. 사람끼리 부딪혀야 둥그러져요. 네. 엄청 공감하시네요. 너무 공감을 하시는데 혼자 있으면은 네. 자기 꼬라지를 몰라. 아~ 다 자기는 뭐 나이스해. 그런데 잠깐이라도 몇 밤 며칠 한번 한방에서 자보고 네. 음식 같이 먹어보고 생활 같이 해봐요. 그때부터 다 걸리기 시작하죠. 그쵸. 불편해지죠. 네. 그 함께 하지 않으면 몰라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연결하여 함께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소리가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죠. 안 나야 되는데 나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본문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네.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건축하면 얼마나 뚝딱거리고 시끄럽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성전 안에서는 일절 소리가 안 소리를 안 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네. 외부에서 다 정확하게 0.1mm까지 맞춰오는 거예요. 딱딱 깎아가지고 맞춰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는 딱 제 위치에 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돼요. 이게 솔로몬의 네. 성전의 건축 기법이에요. 이야. 놀랍죠? 네. 이게 궁극적인 교회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 지상의 교회는 지금 그거 다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소리가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안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시끄러운 시끄럽죠. 게 정상. 그렇지. 엄청 시끄럽죠.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 지금. 그게 정상. 이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정상이란 말이에요. 천 명이 모이는 교회면 몰래카메라 렌즈가 천 개예요. 아. 그러니까 왜 시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2장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가 아직 지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세요. 6절을 우리 사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을 우리 수희 자매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당시 건축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전통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건축자들이 아 이건 필요 없어 그리고 돌 하나를 버렸어 네. 그게 모퉁이 돌인데 어머나 머리돌인데 네. 그럼 그 누굴 버린 거예요? 기초를 버렸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거죠. 메시아로 오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네.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버린 그 돌이 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는 뭘로 보였다고요? 모퉁이 보배로 보였다 보배로 보여 보배 네. 네. 보배가 뭐예요? 내 모드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어떤 최고의 가치로 들어왔다고. 네.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네. 8절. 8절을 광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을 우리 수희 자매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로 보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 이거 필요 없어 그 버린 돌이 되었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정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정과 택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거는 네. 장로교의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리예요. 네. 여기 어떤 해석 작업도 다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시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넘어가 보세요. 13장 44절을 예, 우리 성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이 사람은 분명 소장농이에요. 그러면 살림이 꽤 큰 규모의 집안입니다. 네. 그러면 밭을 가는 사람이 이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이 사람이 뭘 발견해요? 진주. 보화. 보화를 발견해요. 네. 근데 이 사람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인 거예요? 보화. 보화로 보인 거예요. 네. 다른 사람 눈에는? 돌. 돌로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네. 자, 이것을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는데.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학개서를 보십시다. 학개서요? 예. 네. 학개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서 2장. 2장 7절을 우리 안수희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 보배가 나옵니다. 아. 보배. 그리고 1이라고 숫자가 붙어있고 밑에 뭐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죠? 사모하는 것이. 자 그러면 보배 빼고 사모하는 것을 대입시켜서 상훈 학생이 다시 읽어보세요. 사실 못 찾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수의자매가 가서 읽어보세요. 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자, 그러면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것은 누가 돼야 가능할까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어요? 보배. 보배. 그럼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한 그 농부는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반 돌멩이에 불과했다고요. 버린 돌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담벼락을 긁으면서 환희스러운 감격을 할 수밖에 없네요. 담벼락은 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막 어찌할 바 너무 좋아서.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은혜와 구원이 임했을까? 진짜.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케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5장. 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 자, 광호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유명한 구절이기에 외웁니다. 네. 그런데 이 구절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18절을 수의학생이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화목케 하는 뭘 줬다고요? 직분을. 그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네. 19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화목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화목케 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한다고. 아멘. 끝. 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데 진짜 복음 전하는 거는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깨닫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지 진짜 한국 교회가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을 많이 먹는 게 그러니까 선교 우리도 많이 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전하는데 사명 우리가 얘기하는 걸 너무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전하는 것만 생각하지 세상 거 화목하는 거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저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별명이 화평의 목사. 아~ 별명 그러니까 무조건 우죠. 근데 그게 자기 아들한테도 안 웃을 법한데 아들한테도 항상 웃으니까 내가 멘토로 삼는 분이 우리 아버님인데 갑자기 우리 아버님이 생각나네. 못 뵌 지 한 지금 미국에 계시는 분. 아버지. 아~ 화평합시다. 아유. 예. 화평.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왕이 죽어 장사된 곳은 어디인가요? 1번 다윗성, 2번 헤브론, 3번 예루살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